알겠습니다. 갑니다. 코왕 상제 납시오, 알았지? 예. 듭니다. 노래 들으면 오시오. 갑니다. 충전마마답시오! 아니 이게 뭐야 부금이. 나오잖아 이거. 뭐. 아니 너 항상 제 납시오 해줘야지. 반갑습니다. 반갑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전마마는 뭐야? 아, 앞에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네. 앞으로는 코왕상제를 납시오 해줘. 네. 알았지? 옷이 너무 그지 같아요? 옷 좀 사입으라고요? 예, 사주세요. 옷 좀 사줘. 네가 사줘. 무신사에서 사줘. 예. 그지 같아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대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제 오늘 룩은 그지 같은 룩이거든요. 코트야. 눈바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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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오이 오렌지가 튀어나오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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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습니다. 예. 아.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야무지구만. 네, 몸 늘어났어요. 어쩌라고요? 예? 네? 어쩌라고요?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본방송 처음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근데 팬가입이 돼 있으시네. 예전에 아프리카 보셨나보다. 아 나 여기 상처 있네. 고맙습니다. 허니복 허니벅스 허니벅스 허니벅스님 고맙습니다. 100개나 주셨어요. 우리 허니벅스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 방송이 방송 시간이 길다는 얘긴가요? 그럼 뭐 두어 시간만 끌까요? 두어 시간 할 동안 풍선은 얼마나 보장이 될까요? 예. 성지합창단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 그래요? 1000명도 안 된 상태에서 성지합창단 시작할까요? 코트야. 어노이 오렌지 닮았어요. 키우 키우 키우. 빨리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 제가 너무 뚱뚱해서 그게 좀 불만이세요?
좋겠습니다. 어노잉 오렌지 닮았어요? 어노잉 오렌지. 아 이거요. 이거요. 우리 코트 형 언제나 고마워. 무궁이도 어서 와. 무궁이도 100개 너무 고마워. 오케이. 박투어 풀 영상 왜 안 올림? 뭔 소리예요? 박투어 풀 영상은 무슨 소리세요? 저번에 나 저기 저 이번에 그 대천 해수욕장 갔던 거. 그거 다시 보기 있습니다. 그거 다시 보기 있는데 그거 유튜브에는 안 올리죠? 유튜브에 올리길 바래요. 그러면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수익을 못 먹어서 아프리카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라이딩 할 때 다 노래 트는 것들이 팝송 위주의 곡들이라서 저작권이 너무 빡세서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뭐 아예 수익이 없으니까. 예, 수익 없는 노동이랄까요? 예. 바이크 타면서 지금 소통에 듣는 이런 노래 들을 수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또 무료 부금을 또 찾아보면은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그래도 퀄리티가 확 떨어지겠지? 그리고 해외 부금들 있잖아요. 막 불러 풀고 약간 그 NCS 따라하는 그런 저것들. 나중에 되면 저작권 다 걸려. 당연히 노래 맞아, 나오자마자 맞아. 용 미쳤던데 키키. 그거는 저기지 천안 갔을 때 신청곡이었지 그때. 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야? 성지합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광질님? 광질님? 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커피 왜 이렇게 쓰냐? 샷 3개 탔어? 아니요 존나 쓰네 오늘따라. 어제 먹던 커피가 조금 연해. 어제 먹던 거 좀 좋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얼음 녹았으니까 약간 물을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 좀 타다 할까요? 와 쓰다 써. 물을 좀 탄대. 아니야 맛이 달라졌어. 여기 원두를 좀 바꿨나 봐. 실험적으로 원두를 조금 바꿨나 보네. 향은 센데 많이 쓰네. 아 성지합창단이 항상 늦는 이유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 이제 오프닝도 좀 해야 되고 시청자도 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알바생의 침이 첨가된 커피요? 그거 귀한데. 그거 귀한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예 배달 요청사항에다 써놔야겠네요. 침 좀 뱉어주세요. 자 성잡상단은요 오늘 또 이렇게 그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잖아요. 이 노래 진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시간이 하도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한 제가 지금 이걸 좀 부르게 될 줄이야. 이걸 또 이렇게 성접창단을 할 줄이야. 참 옛날에 이 노래 부르고 한참 소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야 참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때 나왔었던 노래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게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음이 딱 그 되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때도 전 변성기가 없었어요. 예. 딱히 어떤 변성기 같은 게 없었고 목소리 자체도 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목소리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더 얇았어요. 미성이었어요. 예. 14살 때. 지금은 좀 많이 두꺼워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톤을 좀 높이면은, 14살의 내 목소리는, 그때 제가 이제 목포 살았었잖아요.
전라남도 목포. 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뭔 소리야? 왜 그래? 밥 먹었어? 이게 제 14살 때 목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의 완벽한 어떤 목소리의 체계가 잡힌 거죠. 거의 이병헌 같은 성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니박스님 무슨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아, 어제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바이크 타고 벚꽃 구경 가자고 코순이들이랑 한번 저기 한번 조인을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와, 단 한 명 전화했어요. 그것도 남자친구 있는 코순이 단 한 명. 주말에 다들 엄청 바빴나 봐요. 불금이라. 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랬는데. 아, 코순이들 좀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를 좀 즐기고 있었다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참 이제 벚꽃 보러 가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 친구들끼리. 남자친구 있는 애들은 아, 남자친구랑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빠지겠지만, 여자애들끼리는 또 간다는 거지. 예. 남자들끼리는 잘 안 가거든요. 옛날 코순이들 전부 다 아줌마 됐다고? 그렇군요. 한강에 여자들끼리 온 사람 많더라. 아마 그럴 듯. 여자들끼리는 오지만 남자들끼리는 안 가거든. 아, 커피 너무 쓴데? 아, 좀 짜증나네. 시력은 다 돼. 어? 싫어. 아니, 물을 좀 타야겠다. 아, 야, 너무 쓴데. 네. 와. 좀 쓰게 샀네. 오늘 알바가 잘못했네. 그지? 네. 너도 좀 느껴지지? 예. 많이 써 오늘. 이거 샷 하나만 딱 넣었을 텐데 뭐 물을 덜 넣었나? 이런 맛이 안 바뀌거든요 원래. 그니까. 커피 자체가. 이거 샷 잔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차라리 역행 구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실장들도 어제는 활동을 안 했다. 그랬구만. 안타까운 일이구만. 근데 이제 일반인이 아무래도 좀 방송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작년에 진짜 이인희 같은 애들이 진짜 레전드였지. 좋다. 아,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요. 예. 네. 저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길 때 모든 그냥 여자들과의 연을 다 끊었어요. 예. 네. 원래 연애하면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예. 네.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형님, 수로제님이 코트 형, 코형한테, 아니, 근데 슈로제님 솔직히 남자친구 있으시잖아. 슈로제님 남자친구 있으신 분인데 좀 같이 시골 가기 좀 그렇지 않냐? 좀 짜치잖아.
예. 수염 좀 밀어야겠다. 수염 좀 야무지게 밀게요. 그렇네요. 방제도 좀 바꿔놓고 성잡창단 오늘 해야 될 그 열심히 해야 될 그 빌드업을 쌓아야죠. 그지요? 예. 아 어제 3만 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존나 좋더라고요. 하하씨. 방송 확실히 오래 하겠어. 어제 여자 게스트 못 구해가지고 막 징징거리면서 노래할 때 3천 개 한 번에 빵 터지고 거기다가 3만 개 채워준다고 또 100몇십 개 딱 터져갖고. 3만 개 완벽하게 딱 채우고 그러고 방종을 했는데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3만 개 받은 거는. 배가 아프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님은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인성도 파탄 나셨네. 남이랑 비교하면서 그거를 배 아프다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좆빠지게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진짜 쉽게 한다니까. 지금 멸망 시나리오 좋아하는 사람 특 그런 거지. 자, 성잡창단 오늘은 네, DK 님의 발걸음 에메랄드 캐슬 노래를 할 거고 좀 오프닝 때 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랑 가통의 시간을 좀 갖고 저도 이 시간대에 최대한 많이 예, 풍선을 받아놔야 돼요. 예, 성잡창단이 끝나고 나면 되게 풍선받기 애매한 그런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항상 어떤 컨텐츠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토요일이 가장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예, 성잡창단은 부담이 되지 않아요. 풍선이 부담될 뿐이죠. 예, 어제 3만 개 받았는데 제가 오늘 몇 개나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간만에 자리합니다. 코트장. 저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좀 틀죠. 에어컨 리모컨이 안방에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를 슬 빼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제 소통이랑 약발 사이에 잘린 부분 올려주시면 안 돼요. 풀 영상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이고 우리 딸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님 고맙습니다. 딸기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줘. 한 개만 들어야 돼. 이리 줘. 그렇지. 야, 약 다 됐다.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제가요 근데 귀엽다는 얘기를 듣기에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딸기님 제가 37이거든요 네. 내일모레 40됩니다 한창 좋을 때예요. 허니박스님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네.
나이 존나 많다고? 오히려 좋아. 한개 들어보세요. 더 먹어줄게 나이. 오히려 좋아. 한개 들으셨어요 이런 거? 한개 틀고 임마 이거 저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저 18도로 해야 됩니다. 아니 냉방으로 놔두고. 됐어. 네. 봄인데 에어컨 트냐고? 아니 저는 화숙성이라서 몸이 지금도 좀 뜨거워요. 예. 곧 확 더워질 것 같은데. 더워요 오늘. 예. 매년마다 계속 더워지니까 그죠. 제일 더웠을 때가 2019년도인가 18년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18년도가 제일 더웠죠 그죠. 네. 랄프야, 인공 눈물 좀 사라잉? 어. 다 쓰셨어요, 그거? 아니, 사노라고. 사야 나중에 바이크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쓰지. 예. 별풍사 씨발년들아 성잡신나 봐야 된다고. 욕을 왜 해, 미친놈아. 네가 별풍사 쏘는 것도 아니면서. 저런 새끼 불러갈까? 팬가입 돼 있어도 되게 불쾌하네. 병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아주 저런 소리나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그나저나 좀 저 성잡창단 여자들도 좀 참여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 이 다음 곡은 약간 여자랑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 하면 좋을 텐데. 여자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되게 그 빛내줄 수 있는. 바로 쏴줄게 이응이은. 아 우리 구타유발주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잡천단은 왜 매번 새벽이에요? 제가 방송시간이 11시니까요 방송을 좀 너무 일찍 키니까 그래서 그런.. 아니 너무 늦게 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 너무.. 좀.. 늦은 시간에 하는 거죠 콘텐츠 자체를. 예. 그리고 방송 켜자마자 컨텐츠를 하기에는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잡혀 있기도 하고 제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그냥 제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어제 성지압 아 어제 그 약발방은 되게 즐겁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어제는 뭐 욕도 많이 안 하고 뭐 되게 불쾌한 부분 없이 즐겁게 유쾌하게 잘 한 듯 싶습니다. 어제 약발방은 좋았어요. 예. 잼민이도 귀여웠고 독일어 한다고 미친 척 하는 것도 재밌었고
야, 보통이 아, 뭐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뭐 딱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그럼 뭐 일베 드립치고 그러나. 저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죠. 오늘 주황운이구만. 예, 그냥 저 아무거나 냅다 주워 입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조금 진짜 더워질, 금방 더워질 것 같아갖고 뭘 좀 샀어요? 이거요. 이제 이거 위에다가 이제 뭐 자켓 같은 거 하나 입으면 되는 거죠. 야, 이 파이브엑스까지 나와요? 저 단계 18만원이 넘냐고? 그러게. 아 근데 안에 보호대가 다 들어가 있잖아. 등, 어깨, 가슴, 뭐 팔꿈치. 샀어요. 금방 더워질 것 같아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거 하나 입고 그냥 긴팔 약간 좀 그런 느낌? 바람막이는 아닌데 통풍 되게 잘 되는 약간 실크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하늘하늘한 그런 빅 사이즈. 예. 그 좀 박시한 그런 원단으로 돼 있는 거 하나 위에다 다 걸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착샷 보니까 약간 시술로 되겠는데 이거. 안에 살이 비치네요. 오늘 번개 장터에서 내가 거래됐다고? 무슨 소리야? 노래하는 코드 그거 말하는 것 같아. 노래하는 코드라는. 닉네임을 15만원에 팔더라고요, 번개장터에. 아 진짜? 닉네임이라고. 아프리카 닉네임. 아 진짜? 네. 미친놈이네. 그걸 왜 사? 강퇴당하는 거 아니야? 응, 돈 받고 그걸 판다고. 그걸 누가. 건? 어그로꾼이 여기저기 뭐 BJ 공지 다니면서 형이 정하면서 댓글 많이 달더라고요. 아. 네. 그냥 할 짓거리 없는 새끼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이제 인생의 낙이죠. 그러다 그 낙을 15만 원 주고 남한테 파는 거지. 천혜양 좀 남았니? 천혜향 많이 남았어요. 천혜향 좀 깎아줘라. 그거 맛있네. 하나 되죠? 천혜향 하나만 먹자. 방송국도 나처럼 해놨어? 아 진짜로? 미친 새끼네 그거. 아, 예전에 폼이 좋았을 때면 모르겠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닉네임은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나는. 예. 아, 희우랑은 얘기를 했어요. 해서 그 이제 내일 방송이죠. 내일 새벽 한 3시쯤에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정 피곤하면 새벽 5시쯤에 오면은 그때 바로 출발을 할 거고, 왜냐면 이제 월요일이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출근 시간대가 엄청 막히잖아. 그 길 다 뚫고 나서 벚꽃 구경하러 어떻게 가? 목적지 정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해야지, 희우 왔을 때. 아마 요 정도에서 뺑뺑이 돌려갖고 가야지. 보시면, 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으면, 요런 데서 이제 뺑뺑이를 돌려야지.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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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는 가능하죠. 대청 호수까지. 근데 내가 봐도 강릉이 제일 괜찮긴 해. 대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박투어 해야 돼. 어, 박투어는 좀 빡셀 것 같고. 요 라인까지는 이제 괜찮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벚꽃 보러 가는, 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순댓국 먹으러 천안 가는 거는 굳이? 예. 벚꽃이 메인이 돼야지 내가 봤을 때는 순댓국 먹으러 가는 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면서 겸사겸사 들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곳은 강릉 같아요. 강원도 넘어가면 좋죠. 양평만 넘어가도 뭐 길이 빵빵 뚫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일찍 출발할 거예요. 5시쯤에. 그래야 차가 안 막히죠. 인천에서 강릉은 뭐 얼마 안 걸려요. 3시간? 존나 쏘면. 원래 벚꽃이 근데 이맘쯤에 피지 않나요? 아니에요? 원래 이맘쯤에 피죠. 주황색 옷이 좀 너무 많이 거슬리나요? 바꿔 입을까요? 의첸 500개로 가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의 소리 같냐? 아, 쓸데없이 주절거리는 방송 같아요? 내가 방송을 너무 편하게 하나? 긴장감 없이? 긴장감 좀 갖고 방송할까요? 미안합니다. 요즘 너무 방송을 자주 해서 그런지 뭔가 방송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 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네요. 지루하세요? 나 요즘 방송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송이 개편해졌어. 아니, 나 근데 솔직히 야옹이 얘 좀 걱정돼. 카톡도 안 보고,
사진도 이상한 뭐 피사진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걱정이 되네. 무슨 일 있나? 그러니까 나를 왜 손절쳐?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 귀찮게 하는 적도 없고 뭐 나쁘게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24시 방송 이제 얘기했을 때만 한 3-4일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좀 약간 일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나 알아서 또 연락 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채용을 해? 걔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다음 주 아 잠깐만요. 아, 9일, 10일, 다음 주네. 다음 주 9일, 10일은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촬영을 좀 갔다 올 거예요. 어차피 뭐 일요일,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크게 뭐 거슬릴 그건 아니겠네. 예. 여러분들 심기를 거슬리진 않겠네. 다음 주는 이제 그 타지마 주거 단톡방 그 애들이랑 같이 저 박투어 가고 이제 거기서 좀 고프로로 영상 좀 찍어 오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야지. 다음 좀 1월이 휴방이 될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안 올려줘. 미스테리 다 올렸는데요. 미스테리가 컨텐츠 경매에 돼야 미스테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성적 청단을 할 거예요. 하고 끝나고 나서 먹방 혹은 오슈를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 경매를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할 겁니다. 뭐 한 3-4시쯤 되겠네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몇 분선 4,000개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뭔가 느낌이 그래요. 어제 되게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너는 안 받아도 되겠다. 어제 너는 너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많이 받았어. 그만 받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까봐.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 이제 시청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또 할 거기 때문에 또 24시 방송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벚꽃 라이딩 방송도 기획이 됐잖아요.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그렇지 않나요? 일요일 새벽에 이제 주희 오면은 주희랑 같이 이제 그 맛집 탐방, 응? 뭐 그리고 또 벚꽃 네, 라이딩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봐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3월 달에 이제 열정적으로 했던 거를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예, 저를 보시면서 예, 하루에 어떤 이 꼬리 미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방송 나의 어떤 양분이 되었다면 내 하루 루틴 중에 코트 방송 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시청료를 납부하셔야죠. 안 하면은 그건 진짜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벌 받을 거예요. 예. 저주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즐거움을 또 드린 만큼 저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 풍선밖에 없죠. 아직 은행 점검 중이에요? 은행 점검 언제까지 한대요? 왜 내가 돈 벌려고 멘트 치면은 은행 항상 점검 중일까? 진짜 점검 시간이에요? 어 진짜로? 네. 보통 몇 시까지 점검하죠? 1시 네. 반까지예요? 12시에서 12시 반? 아 반까지? 네, 아 씨발 그럼, 그럼 성재합창단 시작할 때 된 거잖아. 아 정말 개 같네요. 예 참 허망하네 허망해. 예 코트야 휴대폰 결제를 하세요.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네. 그러니까 아하 멈추지 않는다고. 야 카페맨 너는 진짜 형이랑 한번 라이딩 한번 가자 둘이서. 응? 형이 밥 한번 사고 싶다. 너는 우리 단톡방에서 가장 지분율이 높아. 다른 애들 팬가입도 안 한 개새끼들도 많은데 나한테 밥 얻어 처먹고 햄버거 얻어 처먹고 어? 커피 얻어 처먹어 놓고 방송에 팬가입도 안 한 개새끼들도 많은데 카페맨은 진짜 언제나 항상 일관적이지. 형이 밥 한번 살게 진짜로. 장어 한번 먹자. 어? 형이 한번 크게 쏠게. 장어 먹으러 갈래? 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러지. 아 쌈배 한 대 갈게 하겠네요. 코트야 9일 비싼 커피로 받겠습니다. 그래 카페맨 형이 또 커피 사야지. 자 쌈배 한 대 피고요. 누구 불 없나? 119개인데 아이고 딸기님 고맙습니다. 딸기님 감사합니다. 딸기님 400개째 쏘셨네요. 보기 드문 또 여자 시청자의 지갑을 제가 또 열어버리고 말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채팅창 화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약간 라디오처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예. 뭔가 채팅을 직접 치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이제 멀리서 관망하는 느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들한테 채팅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20살 초반 때부터 봤어요. 일하느라 몇 년 만에 왔어요. 자주 오세요, 딸기님. 예. 방송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옷이 좀 거지 같긴 하네요. 제가 집업 하나 있을까요? 집업 바로 드릴게요. 네.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얇은 걸로. 비닐 소리 안 나는 걸로 갖다 주세요. 비닐 안 나는 거? 알겠습니다. 어떤 재질인지. 네. 아니야 갖다 주지 마세요. 귀엽대요. 바로 걸 돌릴게요. 귀가 얇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한 사람 없었어요. 맞아 어제는 진짜 범죄 그 자체였어. 오늘 아침 방송은 진짜 와 좀 심했어.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 제가 랄 모델인가요? 내가 뇌생남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 맨해튼 출신이에요. 아 근데 옷을 좀 사야 되겠어요. 예. 네.
옷을 좀 사고 싶은데 다음에 옷 한번 쇼핑 한번 하죠 여러분들. 옷 쇼핑 방송 한번 가죠. 예. 네. 30만원어치 사겠습니다. 재벌 3만원 끝나겠네요. 예. 오늘 쇼핑 컨텐츠 가자고? 아니 싫어요.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골라놓은 곳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 골라놓을게요. 골라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네. 근데 내가 고른 옷 가지고 존나 깔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벚꽃 보러 갈 겁니다. 네. 화요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예, 저는 이제 벚꽃을 보러 예, 방송도 키고 그리고 라이딩 방송 하겠습니다. 예. 코왕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두부의 날님께서 콧박이계를 금일시청료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금일시청료 우리 황독종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순통이 트이네요. 성잡창단 하기 전에 예, 풍선을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하자. 그게 오늘 제 계획이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 5분 뒤에 이제 성잡창단 시작할 거고요. 예, 미리 여러분들 파트를 좀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트 숙지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세팅도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디스코드는 이제 노래하는 코드 검색하시면 디스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코트야. 부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국가 두부의 날님. 예, 안 보면 뒤짐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그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들 이제 발라드 만 개? 만 오천 개 소식답니다. 네. 국가 두부의 날님. 네. 와, 우리 자택경비원이 900개를 3,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아, 대전도 한번 가면 좋을 텐데. 아, 대구죠, 형님, 예. 네. 닉네임 바꾸셨나봐요. 아... 다음주에 이제 또 그 24시간 방송도 해야 되죠. 일단은 이제 내일 이제 벚꽃 보러 가는 예. 11시에 또 일요일 11시 방송 키고 컨텐츠 하다가 예 3시쯤에 게스트 오면은 게스트랑 같이 이렇게 또 방송하다가 5시에 출발하는 걸로 해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24시 방송 한번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일주일 또 녹겠네요. 예. 유선이는 이제 지금 부산에 있대요. 그래서 또 올라올 때 연락을 한번 달라 그랬어요. 예. 뭐 그렇고 대구는 안 갑니다. 예, 대구는 아직 그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아, 우리 허니박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본방 변기대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스님 고맙습니다. 119개. 내아웅이는 약간 무기한 연기 같은 느낌? 됐어요? 예, 마이크 끄고 방귀 꼈어요. 아, 예. 개구리가 있네. 예. 디코는 알아서 뭐 다 자동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폰 인증 뭐 이런 거 해주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앞니빨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니빨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옷을 하나 살라 그랬는데 그 챔피언인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약간 급식 브랜드잖아요. 근데 아니 유튜브 보는데 약간 나랑 체형 비슷한 분이 입었던 게 있어요. 그 이원일 셰프님이 계시는데 맞아. 예, 이분이 입은 게 좀 약간 이쁘더라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예. 요거 살라 그랬는데 예, 이거 못 구하더라고 지금. 검은색이랑 회색밖에 없어. 검은색이랑 회색밖에 없더라고. 예. 아, 근데 이게 예. 그죠? 뭔가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옷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품절이더라고요. 예. 딱 하얀색만 없어요. 어. 사람들 보는 눈 똑같나 봐. 아 저런 건 신상으로 풀릴 때 일주일 만에 품절 난다고? 아 되게 인기 브랜드인가 봐요. 챔피언이랑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찾았다. 뭘 찾아요 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즈 없잖아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맞습니다. 2X가. 네. 2X가 없어요. 에? 2X 있어요? 있는데 2X? 어 나 2X 입으면 돼요. 저거 크게 나온 거야. 링크 드릴게요. 이거 아닌가요? 어 링크 줘봐봐. 어 나는 한 시간인가 찾다가 그냥 10초 만에 찾아버렸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얇게 나온 거고 이건 라운드 틴 거 같아요. 어 이건 라운드 저, 저분이 입은 거는 조금 달라. 근데 보니까. 이제 날씨를 보면은 이거 아님. 딱 봐도 다르잖아. 맨투맨을 찾아야 돼. 아 이제 20분 됐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지합창단 준비를 좀 하고요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입으면 꼭지 다 비친다고. 예. 그 저 꼭지 패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로고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저분의 그 체형이 딱 나랑 맞을 것 같은 느낌. 핏이 마음에 들었다. 핏이 마음에 들더라고. 원래 냉부에 나오실 때만 해도 저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저 먹방 탐방 이런 걸 많이 하는 그 유튜브 이제 컨텐츠 때문에 그런 건지 살이 많이 오르셨더라고.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예 보이잖아 딱 봐도 어 살이 많이 오르셨어. 예 아 거기도 이거 나 입고 싶네요. 저분이 더 말랐다고요. 부해 보인다고 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님이 못 보셔서 그래 살 많이 오르셨어요. 예. 아무튼 자 이제 성접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을 한번 보내고요 여러분들. 한번 미리 보기로 노래 한번 좀 들으시고 그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합창단 시작하겠습니다.